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이 끝났다고 합니다.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며 이견은 토론을 통해 답을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우선이지만 새로운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호가 평탄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첫날부터 비한계 최고위원들이 견제구를 날렸고 거야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공세를 시작했기 때문인데 새로운 여당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궁금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새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 앞에서 묵념을 합니다. 방명록엔 국민의 마음을 얻어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 대표는 또 당정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전당대회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만찬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 대표는 국민만 보고 가는 정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평적 당정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의 인선도 관심입니다. 당 살림을 맡는 사무총장엔 삼선의 이양수, 재선의 박정하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유임 여부에 따라 최고위의 세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한 소신 인사와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탕평 인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첫 인선을 앞둔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반면 비한계의 움직임도 재빨랐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 대표는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했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이 당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땐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당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 의사에 따라야 되고. 김 최고위원은 또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자신을 기소했었던 악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특검법 관련 입장은 원내 전략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이게 당 대표가 이러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친윤계인 두 최고위원이 지도부 합류 첫날부터 한 대표와 각을 세운 건데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일은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부한 만큼 당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친윤 친한 같은 개파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당분간 양측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거의 반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첫날 용산 대통령실 초청 만찬이 이루어진 건데 시작 분위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만찬이 조금 전에 끝났다면서요? 네, 대통령실 청사 앞에 있는 정원 레스토랑인 파인글라스에서 만찬은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시작됐는데요. 조금 전인 8시 반에 종료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 전원과 또 낙선한 원희룡 전 장관, 또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삼겹살 모둠쌈이 나왔는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통합과 격이 없는 소통, 당정 화합의 의미가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고 한 대표가 술 대신 즐기는 제로 콜라도 나왔다고 합니다. 만찬 전 정원에서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분위기 직접 보시겠습니다.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국민의힘! 화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정상회담하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두 사람의 만남. 결국 전당대회 하루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누가 제안했습니까? 네, 마침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비서실장들의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추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정 화합의 포부를 밝혔다고 했는데 오늘도 대통령실과 원팀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를 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 하지만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당정 관계의 완전한 회복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한 거야의 공세는 취임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법사위에 상정하고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허니문은 아예 사라졌고 여권 내부를 갈라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횡포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일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첫 상견례에서 한동훈 특검법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좀 입법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이제 증인 출석 요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한 대표를 향해 특검법 수용과 방송 장악 중단 등 다섯 가지 요구안도 제시했습니다.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 시작 전부터 전현직 MBC 노조원들의 회의장 앞 기습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국회 직원들이 말리면서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었는데 여당은 국회 규정을 위반한 야만적 폭력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앞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원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부디지 방통위원장 자격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눈좀 하세요. 그건 아니신 분들 내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월급 청문회장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국회 청사관리 규정상 의장의 허가 없이 경내에서 행진, 시위를 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국회 출입 당시 방문 목적을 면담으로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면담을 목적으로 들어오시긴 하셨습니다. 그 일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언론 노조를 작성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만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재현됐다며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일진일퇴가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벌써부터 탄핵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고, 이 후보자와 여당은 언론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 선서 뒤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간 이준석 후보자를 다시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하고 싸우려고 하십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내역을 놓고 야당은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만 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탄핵을 예고하거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탄핵 발의도 당연히 뒤따르겠죠. 결국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겁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요? 여당은 전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 시도 명분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가 대통령실에 협조 요청을 내면한 야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1월 22일자에 대통령실 발로 공문이, 그리고 7월 달에도 다시 추천 의뢰를 대통령실에서 했다. 또 방송 장악 시도란 주장엔 오히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노총 등 언론 노조들의 그런 장악과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편파 방송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당내 친윤 세력과 야권의 견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만 한 대표가 놓인 정치적 현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조금 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찬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풀어진 겁니까? 오늘 만찬만으로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회복됐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갈등설이 언급될 때마다 공적관계와 사적관계는 다르다고 강조해왔는데 오늘의 만찬은 아직 공적 수준의 만남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만찬 자리에 한동훈 지도부뿐 아니라 낙선한 후보들까지 불렀는데 만찬의 성격이 한동훈 지도부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건지 아니면 경쟁을 벌였던 후보들의 위로 차원인지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독대 같은 긴밀한 이야기가 서로 좀 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런데 친윤계죠.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첫날부터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여기에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 대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까요?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선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주당도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라 설사 추진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 대표로서도 무리하게 제3자 특검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자극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잖아요. 야당이 지금 재의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탈표가 나오진 않을까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현재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여권 내에선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한 대표의 지금 첫 뭐랄까요? 시작이랄까요? 지도부 인선이잖아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정점식 정책위장의 유임 여부를 두고 가장 고심이 깊을 듯합니다. 현재 지도부 내 한 대표의 확실한 우군은 3명입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4대 5 구도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바꾸면 최고위 의결이 가능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바꿔야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다만 친윤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추경웅 원내대표 역시 정책위의장 유임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위의장 임기가 아직 10달 이상 남은 만큼 교체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 통화한 다수의 친한계 의원들조차 지도부 주요 보직에 친윤계 인사들을 탕평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당 장악력과 당내 화합, 한 대표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텐데 묘수가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검찰은 후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건너뛰었다고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협조 거부로 난항인 데다 김 여사를 직접 수사했던 중앙지검 부장검사 2명은 감찰이 시작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의 면담 요청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에 대한 감찰부의 면담 요청에도 필요하면 나만 조사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여사 대면 조사를 했던 김승호, 최재훈 부장검사는 대검의 감찰 시도가 계속되면 사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팀에선 이 총장이 후배 검사들을 법 악위, 즉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로 몰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취임하면서 법불 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검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검과 중앙지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2년에 걸쳐 주고받은 SS 내용을 저희가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는 환심을 사기 위해 지속적으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김 여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요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미국 산삼 몇 뿌리를 보낼 테니 어머니께 고아드리라며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가 사양하면서 전달이 무산됐지만 대통령 취임 뒤에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 탈북 화가의 그림 사진을 보내며 바이든에게 전달해달라고 수차례 제안했고 이듬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찾아가 명품 가방을 건넨 지 한 달 뒤엔 추가 선물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고급 점퍼와 가방, 스카프 사진을 연달아 보내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이어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김 여사의 무반응으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선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큰형에게 추석 선물이나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자신은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아버지 사진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사진을 전송하며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자 최 목사는 큰형님께만 보여드리겠다. 그런 일 없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년 만입니다. 경찰은 최근 김 여사 측이 자주 이용했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했고 수십 벌의 옷을 현금 수천만 원을 주고 사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는 샤넬을 비롯한 고가 의류를 입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 강남의 유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의상실 옷도 즐겨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의상실로부터 김 여사의 구매 내역을 제출받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내를 했었는데 경찰은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 측이 의상 수십 벌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옷 살 때 쓴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관봉권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고가의 옷과 장신구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의상실에 지불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 강남 의상실에서 옷을 사온 사람은 김종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진 양모 전 청와대 6급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고 올 2월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의 수상한 동거래로 검찰이 출국 정지한 인물입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9년 파리 패션쇼에서 남성과 여성이 분주히 무대를 준비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인 양모 씨 부녀입니다. We use the concept of the Korean arts. We wanted to globalize this Korean arts in Paris. 딸 양모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청와대 6급 행정 직원으로 김 여사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강남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 옷값을 지불한 인물이 양 씨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인 양 씨는 청와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 지난 2월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수상한 돈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출국 정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뭐 어디나 돈 좀 보내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에 때 한 번, 몇만 원인가 한 번만. TV조선은 김 여사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북한이 또 우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떨어졌습니다. 실시간 관측과 대응 조치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우물풍선이 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저질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게 볼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유사시 테러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전방 넘어 멀리 수풀 속에서 하얀색 풍선이 잇따라 떠오릅니다. 오전 6시부터 살포가 시작된 이 풍선들은 1시간쯤 뒤 MDA를 넘어 수도권으로 날아왔는데 그중에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옆 이곳 국방부 상공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살포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측 장비로 실시간 감시를 하고 낙하 장소를 명확히 측정해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300여 개 중 250여 개가 수도권에 떨어졌는데 국회와 주한 미군기지, 법원 앞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고. 북한이 풍선의 이동 경로를 데이터로 축적해 유사시 생화학 공격과 같은 테러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만큼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살포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도가 90%를 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높은 습도에 과자 봉지를 열면 금세 눅눅해질 정도였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내리쬐는 햇볕에 시민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대형 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보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땀이 그냥 옷을 다 젖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습도마저 90% 안팎까지 오르면서 길거리에서 한증막 체험을 하는 듯합니다.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밖에가 사우나같이 더워서 너무 걷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얼음컵에 물을 따른 지 10분 만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바삭했던 과자는 포장을 뜯은 지 1시간 만에 눅눅해졌습니다. 바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껌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 7월의 평균 습도는 81%를 기록했고 어제 서울 동작구 현충원과 여의도 한강공원 등은 습도가 100%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이 35도에서 습도가 거의 100%다. 사람은 그러한 조건에서 대여섯 시간밖에 못 살아요.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증발량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동남아와 같은 찜통 더위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찜통 더위에 바다에서 서핑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가 좋아도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돌풍이 불 때는 숙련자도 필요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서핑 중에 물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뛰어든 강사들까지 필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서핑보드. 그 위에 납작 엎드린 서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난 휴일 양양 낙산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일어난 표류 사고입니다. 서핑을 하던 일가족 3명이 육지에서 1km나 떠밀려 온 겁니다. 사고가 나자 다른 서퍼와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전문 강사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8명도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일가족과 함께 구조됐습니다. 강사 4명이 이제 구출을 하려고 갔는데 강사분들마저도 강한 서풍에 의해서 같이 떠내려간 거죠. 햇볕이 내리쬐는 맑은 날씨임에도 갑자기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분 건데 돌풍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풍이 뜨거워진 지면의 열기에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전문 강사들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서핑보드 자체에도 저항이 있어요. 수압 풍속이 만약에 30노트가 넘어가면은 저희들 좀 힘들거든요. 서핑은 3m 이상의 파도가 치거나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불어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 속에서는 서핑을 자제하고 돌풍이 불면 몸을 납작 엎드려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긴 장마 끝에 불어난 하천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물살이 강합니다. 비가 그쳤다고 방심하고 하천을 건너거나 또 물놀이를 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우 기자입니다. 돌다리를 넘쳐 빠르게 흐르는 하천. 물속에 빠진 사람을 향해 구명환을 던집니다. 돌다리를 건너던 3학년 여고생이 미끄러지며 급류에 휩쓸리자 경찰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돌들에 기가 끼고 물때가 끼니까 네. 엄청 미끄러워요. 저희 지금 들어가는데 막 휘청휘청 막 떨어질 뻔했거든요. 돌다리 근처에 돌뿌리를 붙잡으며 버티던 여학생은 1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는 강원 홍천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고 이를 목격한 30대 아들이 계곡에 뛰어들었다 덩달아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튜브 타고 떠내려가니까 아들이 같이 타고 갔는데 구하지는 못하고 같이 떠내려갔는데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 최대 160mm의 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선 도로와 주택 등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선 80대 남성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전부 다 둥둥 떠내려댕기더라고. 네. 한 5~6명 와갖고 내 양이 얻고 나가라. 강원 횡성군 창일면에서는 산사태로 도로가 막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최대 60mm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출산율 증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면서 8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출산 증가로까지 이어진 걸로 분석됐는데요. 아쉽게도 육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맞벌이 등 육아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대기 기간이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서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35살 서모 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뒤 저녁 8시 반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오후 2시로 줄였습니다. 3시부터 이제 애기 육아를 쭉 하거든요, 아침까지. 그거보다 다시 이제 또 반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긴 해요. 출산 직후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90%의 비용을 지원해 돌봄이를 파견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1년이 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둘째는 아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6만 6천 가구였던 돌봄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만 2천 가구로 두 배 늘었지만 대기 기간은 8.3일에서 33일로 네 배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10가구 중 3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육을 해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가정보육을 권고를 하니까.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돌봄 서비스부터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아이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돌봄 인력 1,200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만 원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혜택이 커질 거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아르바이트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고용주가 이 두세 시간만 일하는 이른바 이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늘리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송민선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30대 A씨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모두 짧게는 하루 2시간만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8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근무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여기 대학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알바는 쉽게 구하고 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초단시간 청년 근로자는 지난 5월 4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건 되게 아름다운 취지인데 그것 때문에 안정된 고용 시간이 지금 훼손되는 그런 문제를 낳는 거죠. 최저임금이 만 원을 돌파하는 내년부터 쪼개기 알바는 더욱 늘어나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심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이 로봇이나 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보다 무인 운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래 신분증 감별기에 신분증을 투입해 주세요. PC방 입구의 키오스크가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신분증을 넣고 얼굴 사진을 찍어 인증을 하자 가게 문을 열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걱정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알바를 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음식을 주문하자 서빙 로봇이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알바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로봇이 똑같이 역할을 다 해주니까. 편의점에서도 알바생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국내 무인 편의점은 4개사 기준 2019년 208곳에서 지난해 3,800여 곳으로 1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이게 뭐 아무리 수명이 있다 해도 4, 5년은 가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기기의 한 달 이용료는 27만 원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서빙 직원의 월급은 최소 20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무인화 기술 발전까지 더해지며 알바 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청약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에 달할 정도인데요. 신축은 지금이 가장 싸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청약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달 초 16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본계약을 하러 온 당첨자들은 청약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은 집값이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막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하고. 적어도 한 2, 3년 전에는 상승한다는 소리고 지금이
상승의 초기에 이렇게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67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서울 평당 분양가는 갈수록 올라 4천만 원을 넘길 정도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축은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높은 데다가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과천과 성남 구도심에선 청약통장 만점자가 등장했고 서울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1년 반 사이 10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4억 원에 달해 197가구가 미분양됐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도 지금은 3가구만 남았습니다. TV조선 고이도입니다. 온라인 마켓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취소 통보에 환불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판매자들도 많습니다. 결제 대행사와 은행권도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티몬을 통해 국내 한 호텔을 예약한 A씨. 어제 저녁 호텔 측으로부터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시 환불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길래 이제 입력을 했더니 그 에러 코드가 뜨면서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게 뭔가 이상한 상태다라는 걸. 티몬과 위메프에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들도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십에서 수억 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SNS에 줄을 잇고 있는데 업계에선 미정산 금액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래업체랑 직원들 급여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도산이 엄청 많이 될 수 있어요. 관련 업체들의 티몬과 위메프 탈출 러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여행사들은 상품 판매를 철수했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들도 신용카드 결제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주요 은행들 역시 판매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 대출을 막았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들까지 거래를 종료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매자들이 이탈하면서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 역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피해를 호소하며 아우성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고 파장은 어떻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 사태가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떤 일인 겁니까? 네, 큐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문제는 큐텐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큐텐은 지난 2월 미국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위시를 우리 돈 2,3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이때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정산 대금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큐텐은 지난 2년 동안 5개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업체들이 대부분 재무 상태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역시 인수 당시 자본 잠식 상태였고 여기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성도 악화됐습니다. 여러 플랫폼들을 합쳐서 더 큰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알리, 테무, 쉐인과 같은 그런 중국 커머스 회사들이 굉장히 저가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모션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통상 구매자가 상품을 결제하면 제3금융기관이 판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네이버와 지마켓 등 대다수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열흘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줍니다. 그런데 위메프는 판매 대금을 직접 관리하며 두 달 뒤 정산하는 방식인데 고객 결제 자금을 정산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티몬은 자사 상품권 개념인 티몬 캐시를 10% 할인 판매했는데요. 부족한 현금을
장기간에 모으기 위해 수상한 할인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요. 2021년에 머지 사태, 이게 떠오른다 이런 분이 있는데 비슷합니까? 네, 아직 명확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만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정산 지연 사태는 보유한 현금 없이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하다 자금 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선 머지 포인트 사태와 유사합니다. 일단 티몬과 위메프는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자나 판매자나 모두 난리잖아요.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 겁니까? 네, 사실상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큐텐이 내부든 외부든 자금을 끌어와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사실은 부도가 나면 그거를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는 거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부분 손해가 어느 정도 나고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죠. 소비자가 결제한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영배 회장이 또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100일 남짓 남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 4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비욘세의 노래 프리덤을 배경음악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웃으며 입장합니다. 첫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범죄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rule of law, or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유세 장소도 트럼프가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한 위스콘신 주로 선택했습니다. 연일 대비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여론조사에선 양자 대결 시 해리스의 지지율이 44%, 트럼프 42%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3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밖 우위였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허니문 효과라며 평가절하하면서도 해리스 비난 광고를 만드는 등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해리스가 바이든의 상태를 숨겨왔다고 비난하며 해리스와 토론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에 퍼부었던 나이 공격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골프 선수 브라이슨 디셈보와 이달 초 골프 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Oh, he made a solo birdie. That away, good job. I hit three good ones. I did zero. 바이든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측은 방송사들의 비슷한 시간 할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푸틴 등 쟁쟁한 인사들이 무대 위를 걷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AI가 만든 이 각국 정상들의 패션쇼 영상이 화제인데요. 조회수가 1억 5천만 회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초상화가 들어간 화려한 후드티에 금목걸이까지 찼습니다. 힙합 패션의 김정은 위원장이 무대 위를 누빕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패션쇼 영상인데 생성형 AI가 만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지개색 가운을 휘감고 등장해 성소수자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를 풍자했습니다. 형사 기소된 트럼프는 명품 로고가 들어간 죄수복 차림이고 코코넛 밈이 화제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코코넛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고령 논란 끝에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 휠체어를 탔고 힐러리와 빌 클린턴 부부도 연이어 등장하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추문 상대였던 모니카 루인스키를 상징하는 푸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피카츄 의상부터 무사복까지 가장 많은 15개 의상을 소화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머스크는 X가 새겨진 속옷이 테슬라 우주복으로 바뀌고
파충류가 세계 요직을 꿰찬다는 음모론에 회자된 메타 CEO 저커버그는 도마뱀을 연상시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이미지나 영상들을 상상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상상한 풍자들. 1분 20초 남짓의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가 1억 5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카레의 노래 하얼빈 등으로 알려진 김훈 작가의 신작 에세이가 인기입니다. 여성 독자층이 주인 에세이 장르에서 50, 60대 남성이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작가와의 만남에도 독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핸드폰에 부고가 찍히면 죽음은 배달 상품처럼 눈앞에 와 있다. 기자에서 소설가로 50년 넘는 세월을 문장을 지으며 살아온 76 노작가의 글에 첫 문장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담백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소설 하얼빈 이후 2년, 에세이로는 5년 만에 나온 김훈의 신작 허송세월입니다. 위스키를 한 방울 이렇게 입에다 대면은 야, 이게 진짜 술 마시구나 알아요. 이걸 모르고 그 많은 술을 내가 먹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송세월 한 거구나. 화장된 뼛가루를 들여다보며 가볍게 죽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작가는 살아가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단상,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 문인들을 향한 추모 등을 특유의 절제된 문체로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칙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수다를 떨지 말자, 중언 부언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의 뼈다구만을 가지고 문장을 써야 된다.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안착한 신간의 인기는 5060 남자 독자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엔 2,000명 넘는 독자가 응모했습니다. 잘 구워진 도자기 같고 사물에 대한 그 설명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저한테 공감이 돼서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베테랑 작가의 초연한 글맛이 또 한 번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 김도영이 시즌 1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으로 활약 중입니다. 160km를 던지는 문동주 대신 김도영을 뽑았던 이 기아의 4년 전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내안타로 0점을 맞춘 뒤 두 번째 타석에선 우중간으로 날려 2루까지 나갔습니다. 그 다음 타석에선 좌중간을 가른 뒤 빠른 발로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 기아 김도영이 시즌 1호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합니다. 통산 31번째의 대기록은 단타부터 홈런까지 차곡차곡 쌓은 내추럴 사이클스입니다. 물세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후반기에 기점 올스타전 이전에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한 김도영은 후반기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홈런과 안타 2위, 타율 3위로 각종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4년 전 신인 드래프트 때 기아의 선택도 새삼 주목받습니다. 당시 기아는 같은 광주 출신 투수 문동주 대신 야수 김도영을 1순위로 지명했습니다. 하나로 간 문동주는 시속 160km의 광속구를 던지며 국가대표 1선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문동주가 주춤한 사이 김도영은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가 됐습니다. 4년 전 1순위 김도영이 올 시즌에는 MVP 1순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수와 열두 제자가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제자들이 요동치는 배를 붙들고 안간힘을 씁니다. 두려움에 떨며 애원합니다. 푸른 옷 입은 남자만 밧줄을 굳게 잡고 묵묵히 정면을 봅니다. 불행했던 화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아픔과 성찰이 그를 무사히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폭풍에 휘말린 열기구가 미친 듯이 빨려 올라갑니다. 사내가 하늘을 향해 변화를 맹세합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드센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시인이 이릅니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한동훈 후보는 주변에서 출마를 말리더라고 했습니다. 죽기 딱 좋다. 뿌리친 까닭을 시로 읊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정치 입문 7달 만에 집권당 대표에 오른 그가 다시 시로 다짐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그는 총선 참패와 이전 투구의 회오리를 뚫고 스스로 돌풍이 됐습니다. 보수 민심의 열풍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계파에 순종하는 낡고 늙은 정치를 무너뜨리라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열풍을 순풍으로 삼아 63년 보수 정당을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에 그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맞바람도 사납습니다. 집권당을 줄기차게 장악하려는 역풍입니다. 그 찬바람을 당정화합의 훈풍으로 바꾸는 방정식,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 다시 부딪힌다면 파국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한 대표가 화답했죠. 내 정치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거다. 그렇듯 귀와 마음을 열어 신뢰를 되살려야 합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받아치는 자세부터 풀어야겠죠. 있는 듯 없는 듯한 바람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여러 작은 것들을 이기지 않음으로써 크게 이긴다. 비갠 뒤에 맑은 바람, 우후 청풍을 기다립니다. 7월 24일 앵커 칼럼 오늘 한동훈, 폭풍 속으로였습니다. 사진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서울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고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때에 따라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6도, 강릉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3도, 제주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태풍 개미는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